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병철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병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새벽 시간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이제 확인되지 않아서 이제 조금은 이제 부진한 뭐 코스피 코스닥에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이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0.5%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홍콩 항셉 지수가 약 마이너스 1.2% 정도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그동안 한 달 넘게 조정받았던 중화권 증시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중국 증시가 추세 이탈하지 않고 이러한 우상향 추세를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점점점 저점을 높여나가는지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파생된 테마군들, 자율주행, 로봇, 의료 인공지능 이쪽 섹터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에서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로 내가 단기 시세를 노려볼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 다음에 어떤 테마가 다시 또 순환이 된다면 그런 종목군들을 저점에 잡아둘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가 관심주로 설정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종목은 PJ전자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초음파 진단을 진행하는 의료기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의료 테마주, 의료기기 이쪽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의 전장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를 이제 스마트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HD 현대 로보틱스와 같이 산업용 로봇 제어기를 공급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포부는요, 뭐 차량용 반도체 의료기기 이쪽으로의 사업도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는 부분은 로봇 제어 기술을 축적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현대 기아차도 모빌리티, 로봇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산업용 로봇과 협력 로봇을 제어하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좀 가지고 있는 코스닥 기업이 되겠고요. 보통 이런 로봇 관련주다 하면은 재무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오늘장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가 저는 유입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6,400원을 손절잡고 7,100원 밑으로는 로봇 테마주로서의 추가 시세를 예상하면서 종가 공략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PJ전자 마지막까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